욕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단점을 찾을 수 없는 건지 최근 KF21에 대한 어이없는 비난이 등장했습니다. 생산유 발효가만 무려 21조 원에 달하는 KF21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한국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든 KF21을 깎아내리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KF21의 외형마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KF21이 F-22와 똑같이 생겼다며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표절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참으로 일본스러운 치졸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은 제대로 된 군사 전문가들이라면 비웃음을 날릴 정도로 억지이며 생떼에 불과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당연한 게 F-22는 명실상부 현존하는 지구상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F-22는 2006년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벌어진 모의 공중전에서 단 한 대만으로 무려 144대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전투력인데요. 심지어 이 훈련에서 F-22에 격추당한 전투기들은 현재도 미국이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는 F-15, F-16, F-18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전투기라 하더라도 공중 전투에서 F-22를 격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다시 말해 현세대 모든 전투기의 지향은 궁극적으로 F-2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KF-21이 F-22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성장했다는 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지구상의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투기의 형태가 F-22라는 답안지가 나와 있는데 굳이 전투에 적합하지도 않은 외형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건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 무기 분야에서도 동식물에서 일어나는 수렴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무기를 계속해서 개량하다 보면 각자의 장점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종국에 가서는 전부 유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날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비행기의 첫 발명 후에 각자 도생하던 전투기의 날개는 오늘날에 와서 대부분 비슷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9세대 전투기는 대부분 후퇴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떠올려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화살표 모양의 날개가 바로 후퇴익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중 수적 주력을 차지하는 미그 17, 미그 19 같은 전투기들이 바로 대표적인 후퇴익 전투기입니다. 또한 현대의 여객기도 대부분 후퇴익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행기들이 굳이 날개를 뒤로 꺾어 붙인 이유는 속도와 관련 있습니다. 후퇴익이 등장하기 전 비행기의 날개는 대부분 직선 형태였는데요. 이를 직선익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익은 하늘의 비행기를 띄우는 힘인 양력이 후퇴익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덕분에 활주로가 비교적 짧아도 되고 비행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행기가 저속으로 비행할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는 속력이 빨라질수록 날개에 많은 공기 저항이 걸리는데요. 직선익은 이 저항을 수직으로 뚫고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속일수록 날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비행기나 여객기라면 날개가 파손되기 전에 속력을 떨어뜨리면 그만이지만 1분 1초의 생사가 갈리는 전장에서 전투기는 속도를 높이면 높였지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직선익으로 고속 비행을 하려면 날개를 공기 저항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얇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얘기였고 현실에서 그런 소재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항공기 제조 기술로는 공기 저항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얇고 튼튼한 직선익을 만들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완해 등장한 게 바로 후퇴익입니다. 후방을 향해 25에서 30도 정도 꺾여 있는 후퇴익은 그 특유의 형태 때문에 고속 이동 중에도 공기 저항을 날개의 각도에 따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칼날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칼날은 이처럼 쐐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칼날은 가장 날카로운 부분에 힘을 집중해서 틈을 만들고 쐐기 각도에 따라 점점 틈을 벌리며 물체를 잘라내는 원리입니다. 후퇴익 또한 마치 칼날이 물체를 자르는 것처럼 공기 저항을 자르며 비행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공기 저항에 부딪히는 직선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퇴익의 후퇴 각도가 클수록 날개, 수직으로 부딪히는 공기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기 쉬워지는데요. 사실상 후퇴익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북한이나 사용할 법한 9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후퇴익 전투기를 보기 어렵습니다. 후퇴익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후퇴익은 공기를 가르며 비행하는데요. 이때 갈라진 공기는 날개를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날개 뿌리 부분에서 발생한 와류와 합쳐지고 날개 끝에 이르러서는 양력의 발생을 방해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후퇴익 전투기가 저속으로 비행할 때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만약 전투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체가 좌우로 크게 요동치며 심할 경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끔찍한 상황일 텐데요. 하지만 전투기의 특성상 저속에서 안정성을 챙기는 것보다는 고속에서 비행하는 게 더 중요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대의 전투기는 저속 안정성을 포기하는 대신 최대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델타익입니다. 현대에서는 특히 KF-21의 경쟁 기종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유럽 전투기들이 델타익의 정석을 보여주는데요. 델타익은 마하 2에 육박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 날개 각도를 무려 60도에 달할 정도로 후퇴시키고 고속에서 날개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날개와 동체를 연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접었을 때와 비슷한 모양새의 전투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후퇴익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와류 현상도 델타익에서는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날개가 동체와 연결되면서 표면적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날개 앞부분에 와류가 생겨도 오히려 흡입 효과를 일으켜 양력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덕분에 델타익은 후퇴익보다 훨씬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영화 탑건에서 등장하는 화려한 기동 또한 델타익이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델타익도 결국은 후퇴익의 연장선이라 저속에서의 안전성은 상당히 나쁩니다. 특히 착륙 시에는 전투기의 머리를 높이 쳐들고 양력을 최대로 발생시켜야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이륙 시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델타익은 직선익에 비해 활주로가 상당히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처참한 인도의 테자스 같은 델타익 전투기는 이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생각해봐도 오르막길을 넘어갈 때 전방 주시가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전투기의 머리가 쳐들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오죽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날개를 추가로 부착할 정도인데요. 그것이 바로 카나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카나드는 델타익의 부족한 양력을 추가로 발생시켜주는 역할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젠 22 주익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나드를 추가로 부착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카나드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F-20이나 KF-21 같은 최상위급 전투기들은 다이아몬드형 델타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후퇴각을 45도 내외로 제한하고 날개 뒷부분에서는 전진각을 주어 델타익치고는 넓은 표면적을 확보한 건데요. 일례로 F-22의 날개는 전면의 후퇴각이 48도이고 후면의 전진각은 17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일반적인 삼각형 델타익보다 훨씬 많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아몬드형 델타익은 날개의 후퇴 각도가 커진 만큼 공기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힘의 엔진과 미세 제어가 가능한 전자장비 탑재로 해결한 것입니다. 사실 유럽의 초음속 전투기들이 대부분 삼각형 델타익인 이유는 엔진의 힘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강력한 엔진이 있다면 구치 안전성을 포기하고 날개를 극한으로 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후퇴익과 델타익의 단점은 역발상의 놀라운 방식으로 극복한 날개도 있는데요. 바로 전진익입니다. 마치 날개를 거꾸로 붙이기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전진익은 후퇴익과 정반대로 공기의 흐름을 동체의 중심을 향해 흐르게 합니다. 이 때문에 후퇴익에서 발생하던 날개 끝 실속이 사라지고 다른 어떤 날개 형태보다 높은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47이 대표적인 전진익기인데요. 수호이 47은 태생부터가 미국의 F-21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된 전투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델타익의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반대 개념인 전진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진익은 후퇴익이나 델타익보다 기동력이 더욱 뛰어나기 때문에 근거리 도급 파이트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진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날개의 내구성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후퇴익과 반대로 전진익은 공기가 흐르면서 날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접히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전진익은 날개가 휘거나 날개 뿌리가 부러져 버릴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현대의 공중전은 근거리에서 도급 파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애초에 스텔스가 있는데 구치 위험을 무릅쓰고 근거리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진익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전진익 전투기는 구조적 특성상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적이 쏘아낸 레이더파를 수신기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것이 스텔스의 기본 원리인데 이와 반대된 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더에 아주 잘 잡히는 기체가 된 것입니다.
스텔스 설계는 동체와 날개, 꼬리 날개가 모두 같은 각도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KF-21의 정면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 형태가 KF-21이 블록1에서부터 기본적인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진이 끼는 날개가 전방을 향해 꺾여 있기 때문에 스텔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수호이 47은 F-21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스텔스 성능이 전무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날개 내구성 문제를 극복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러시아마저 시제기로 단 한 대의 수호이 47을 만들었을 뿐이지 양산에는 전진익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전투기는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날개를 갖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이아몬드형 델타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한다면 러시아의 수호이 47처럼 개념은 뛰어나도 현실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망작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기존의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성공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지구 최강의 전투기 F-22를 따라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항공기술이 발전했다는 증명이나 다름없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본의 주장은 자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인정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호주, 인도, 유럽, 아프리카의 K9 자주포가 수출됐고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에서는 무려 672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624대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량한 K9PL로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폴란드 물량을 포함하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인 K9 자주포의 수량이 무려 2,500대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표준 자주포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완전 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완전 무인, 사거리 개선, 정밀도와 위력 개선을 목표로 한 K9A3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58구 경장만 K9에 적용돼도 성능상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세계 최고라는 판저하우비츠 2000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세계 표준을 넘어 세계 최강 자주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자주포들이라면 K9A2는 물론 K9A3라 할지라도 성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새로 나온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한민국이 치열한 무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수한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매달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며 해마다 수많은 국산 신무기가 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기술수준조사서 2022-2036에 따르면 8대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무려 세계 9위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탑10 국방기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국방기술 순위는 세계 8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던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위, 2018년 7위, 2021년 8위로 추락했지만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개 영역에서 양국이 국방기술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아주 근소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한 분야만큼은 일본이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화력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 기술에서 한국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화포 기술로 세계 9위에 불과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일 간 화포 기술 격차를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량 1위라는 우리 방산사 최고의 수출 실적과 우수한 운용성, 끊임없는 성능 개량을 통한 사거리 위력 정밀도의 개선 등으로 한때 라이벌 취급을 받던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 포탄을 개발했다고 기뻐할 때 한국은 개량형 K9을 출시하는 개발 속도의 격차 탓이 컸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한 해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방 R&D는 15에서 20%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16.3%였는데 이는 OECD에 포함된 경제 강국 중 3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등인 터키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OECD 내에서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2등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 국방 기술 연구 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2019년 일본의 국방 R&D 투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전체 R&D 예산 규모의 3%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조차도 높게 잡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채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일 국방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 기술 발전에 5배 이상 투자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바싹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독일, 프랑스는 자국 예산의 5에서 6%를 국방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전체 R&D 예산 중 불과 0.5%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산이 강하던 유럽 국가들이 국방 기술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99식 자주포처럼 한국의 K9보다 우수하거나 엇비슷하다던 프랑스의 세자르, 스웨덴의 아처, 영국의 AS-90은 한국이 K9A2의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K9의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이 꺾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미국의 화포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의 화포 기술은 86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증명하는 게 미국이 개발 중인 ERCA입니다. ERCA는 사거리 개선 화포 포병의 약어로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M109A7 차체 위에 신형 58구 경장포를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 XM1299 자주포인데요. 로켓 추진포탄 XM1113탄과 슈퍼장약 XM654, 탄도수정신관 PGK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0년 12월에 사거리 70km를 달성했습니다. 또 발사속도 역시 분당 최대 10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개발이 마무리될 K9A2보다 발사속도에는 동등하고 사거리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장약량 증가에 따른 약실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사격 충격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크롬 도금을 통한 포각 내 내마모 처리까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첨단 자주포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렇게 대단한 자주포를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합니다. 2023년 18문을 배치해 70km 포병 체계를 갖춘 뒤 2024년까지 자동장 전장치와 램제트탄의 개발을 마무리 지어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궁극의 자주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손만 놓고 다른 나라의 추월을 그냥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은 몇몇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에 신경 쓰면서 39구 경장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 머물던 사이 한국은 52구 경장 K9을 두 번이나 개량해 K9A2를 만들었습니다. K9A2는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통해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XM1299는 아직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체의 성능도 차이가 큽니다. XM1299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M109 차체를 재활용하는데요. 이 M109 차체보다 우리 K9의 차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 램제트탄, 크롬도금, 58구 경장 장포신 등 XM1299가 내세우는 강점들 역시 곧 시제품을 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년 내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뒤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도 우리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독일은 95점, 러시아는 92점으로 86점인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포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무려 1996년에 둔감장약을 이용해 K9A2의 최대 발사속도인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한 판저하우비츠 200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독일 자주포는 결국 사장됐지만 기술력만큼은 아직 건재한 대포 강국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독일의 RCH-155입니다. RCH-155은 독일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P-51
PGH의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개선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차세대 독일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많은 수량이 양산되어 성능이 입증된 폭서 장갑차 차체에 새로 개발한 52구 경장 155mm 포탑인 AGM 모듈을 얹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능이 미쳤습니다. 전차처럼 움직이며 쏘는 기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작 2명이 운용함에도 분당 9발 발사가 가능하고 시속 10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카노나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 유도 포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이 엄청난 자주포에 뒤이어 69경장 포신의 개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K9이 K9A2로 판자우비츠 2000을 꺾었지만 아직 독일의 대포 기술을 꺾기에는 한수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002년에 2연장 152mm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S-35 칼리차인데요. 칼리차는 2연장 152mm 포를 이용해 이론상 분당 36발이라는 정신나간 발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7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뿐 아니라 종합성능도 괴물 같았습니다. 자주포 주재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70발의 포탄을 싣고도 80km의 대시속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나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 포 한쪽당 분당 45발 속사가 가능한 2연장 130mm 함포 AK-130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정말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독일, 러시아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특유의 뻥스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칼리차가 러시아가 주장한 성능에 반만 됐어도 러시아 포병이 서방제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에 절대 밀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펙대로라면 아무리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대하기 힘든 괴물 자주포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칼리차를 빼면 러시아의 자주포 중 K9보다 나은 자주포가 없습니다. K9A2는 커녕 기본형 K9만도 못한 2S7 피온이나 2S19 무스타 S 같은 구형 자주포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중 화포 기술이 더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독일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RCH-155는 경량 자주포입니다. 탑재 가능한 탄약량이 30발에 불과하며 차체 역시 800마력 엔진을 사용한 구형 폭서장갑차라 개량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K9에 대응할 만한 69경장 자주포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자주포를 개발할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야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쯤이면 한국은 미국의 XM-1299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 램제트 포탄과 58구 경장 크롬포신이 적용된 완전 무인 자주포 K9A3의 개발을 마무리 짓고 K9을 대체할 초장사정포의 개발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화포 기술력은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세계 3위인 러시아를 따라잡았고 세계 2위인 독일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세계 2위 화포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꿈은 아니란 것이죠. 1970년대 한국은 엄청난 노력 끝에 미국산 105mm 견인포를 역설계해 KH-178 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악평 속에 1984년까지 한개 대대 분량의 대포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즉 베끼는 것도 느린 후진 기술국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가졌으며 세계 2위의 화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KF-21 대신 러시아와 수호이 57을 개발하자 조나 자카르타라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언론이 미친 소리로 우리 국민을 또 열받게 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이 보람의 시제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스텔스기 KF-21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내고 홀대받느니 차라리 러시아가 만드는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함께하는 게 낫다는 참신한 헛소리를 늘어놨는데요. 참으로 인도네시아는 까도 항상 새로운 양파 같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 안 차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진 일퇴의 공방을 벌이는 러시아가 인니와 수호이 57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인니가 대체 뭘 믿고 자신들이 러시아와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것은 인니가 수호이 35 대신 미제 F-15EX를 사겠다고 계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을 어긴 배신자들인 셈인데요.
대체 무슨 깡으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니와 러시아의 수호이 57 공동개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은 조나 자카르타가 한 헛소리 중 일부일 뿐입니다. 수호이 57 공동개발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같은 날 올린 다른 기사 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깎아내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난갈라함 침몰의 원인을 한국 기업의 정비부실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이 도입한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이 기대 이하이며 차라리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거나 러시아 방산업체에게 돈이라도 받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킬로급 잠수함을 겪어본 적이 없는 인니와 달리 한국은 한때 킬로급 잠수함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모체가 된 독일 잠수함과 성능을 비교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은 세상에 알려진 성능과 달리 치명적인 단점이 많아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인니 기자의 주장은 어떻게든 인니들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려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선전선동이라고 해도 이 기사를 읽어줄 인니인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 터무니없는 기사와 비슷하니 그에 맞춰 이런 저질 기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일부 비상식적인 인니인들은 한국이 돈만 받고 약속했던 전투기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술 협력이 이뤄져야 밀린 돈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혼자 만들어도 될 전투기 개발 사업에 인니를 껴주고 기체도 싼 값에 팔아주는 데다 비록 전투기 조립 수준이 낮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술 지원을 해주는데 돈도 내지 않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인니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니의 대국부심에 있습니다. 인니는 동남아 최대의 인구대국이며 보유한 영토의 크기도 상당합니다. 호주, 인도,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인근에서 견줄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대국이 감히 소국에게 덤벼서야 되겠냐는 희대의 망언을 한 중국의 천하의 외교부 아시아 부국장처럼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과 인니의 방산협력을 방해하고 이를 이용해 얻은 차익으로 자기 이속을 불리는 부패한 정치인 프라보어 국방장관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모자란 인니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수호이 57 공동개발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무논리의 끝판왕인데요. 먼저 인도네시아는 5세대 스텔스기를 공동개발할 역량이 전무합니다. 사실 한국이 KF-X 사업에 인니를 끼워준 것은 인니가 스페인제 경수송기 CN-235를 생산해 한국에 수출할 정도로 우수한 항공 역량이 있다고 대한민국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웨덴이나 스페인처럼 독자 항공기를 개발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한국을 보조하고 개발이 완료된 뒤 자국으로 부품을 가져가 조립 생산을 할 수 있는 보조 겸 고객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니가 생산한 CN-235M는 개발 과정에서 방산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떨어지는 마감과 기골 문제로 공군 정비사들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KF-X 사업에 참가한 인니 기술자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술을 더 달라는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렸습니다. 한국을 하청으로 만들려던 외국 기업에 감춰뒀던 기술들을 눈동량으로 아름아름 끼워 맞춰 기술을 습득하던 우리가 보기에 인니의 이런 태도는 다 큰 어른이 밥을 떠먹여달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함께 미래를 꿈꿀 동맹이 아니라 짐덩이였던 것이죠. 결국 한국은 KF-21을 홀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인니의 호구가 됐다며 얼른 인니를 손절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기술진은 인니를 가만히 뒀습니다. 분담금 독촉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인니를 퇴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담당자들이 인니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비난에도 대체 왜 이렇게 인니를 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니가 좋은 호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니는 무려 2천억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커녕 전투기 시뮬레이터조차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우리 연구진의 단호한 조처 때문인데요. 그리고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이제는 인니가 돈을 주더라도 그리 많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좋은 고객이니 친절히 대해주면서 약간 가르쳐주다 보내면 되는 것이고 안 주더라도 전투기를 잘 만들라고 2천억 원이나 무료로 기부한 이들이니 개발이 끝날 때까지 숙식 정도는 제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니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호이 57을 공동 개발한다는데도 않는 헛소리를 하며 한국의 겁을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니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만약 인니가 KF-21을 샀다면 인니는 F-16과 KF-21을 연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16을 개발한 록히드 마틴이 T-50 개발에 관여하고
KF-21 개발에 상당한 조언을 하면서 서로 다른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니는 프랑스 라팔과 미국 보잉사 F-15EX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러시아 수호이 27, 수호이 30 등 안 그래도 난잡하던 인니의 전투기 정비체계가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수호이 57을 더 얻는다는 것은 인니의 정책 결정자들이 바보이거나 방산 비리를 제대로 저질렀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인니의 생각과 달리 러시아가 순순히 거래에 협력할 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러시아도 인니에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인니는 미국으로부터 10톤 이상의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하위급 전폭기로 F-15EX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F-15EX 대신 수호이의 신형기 수호이 35를 사려 했습니다. 2018년 2월 물물 교환 협정으로 총 11대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수호이 35는 전장 21.9m, 전폭 15.3m, 전고 5.9m에 최대 이륙 중량 34.5톤인 대형 전폭기입니다. 종합 성능으로는 4.5세대기 중에서 대략 중간 정도인 애매한 전투기지만 일단 가격이 싸고 폭장량이 우수한 대형기라는 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미국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인니가 특유의 양아치질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뜻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닌 애매한 행보를 보이면서 간을 본 것인데요. 그래서 2020년 3월 도입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2021년 7월 22일에 수출이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기갑질로는 미국 못지않다던 러시아도 인니에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대인 러시아가 인니와 자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현실에도 인니인들은 애써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킬로급 잠수함입니다. 지난 2010년대 인도네시아는 신규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의 중고 도입과 한국이 독일의 209급을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획득한 기술로 만든 1400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승리였는데요. 인니가 사려고 했던 러시아제 중고 잠수함의 상태가 도저히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던 반면 한국의 잠수함은 신품인데다 사후 서비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년 만에 2차 주문을 한 것만 봐도 이때 인니가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렵까지만 해도 한국이 납기를 위해 계약 전부터 부품을 주문하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인니가 갑자기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이 9년간 방치했던 난갈라함이 잠수 도중 침몰한 책임을 9년 전에 정비한 우리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차라리 킬로급 잠수함을 샀어야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로급 잠수함은 중고가 아니라 신품을 가져다 놔도 우리 잠수함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저성능 잠수함입니다. 냉전 직후이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킬로급은 소련제 명품 잠수함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우수한 정숙성 덕에 그 어떤 소음도 다 차폐가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바다의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까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1990년대 말 한국은 209급에 이은 후속 잠수함으로 손원 1급의 모태가 되는 독일의 214급과 러시아의 킬로급을 선정하고 두 잠수함을 모두 탑사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제 중고는 관리 부실이 심각한 엉터리 폐물이었습니다. 또 신품 역시 잠항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결론이 났는데 킬로급이 훨씬 큰 배라 잠항 시간을 늘리기 쉬웠음에도 러시아의 배터리 성능이 딸렸습니다. 게다가 수명도 짧았습니다. 장보 고급 배터리가 7년을 갈 동안 킬로급은 18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잠수함은 꼭 러시아에서 만들어야 하며 부품도 러시아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주제의 부품 공장이 엉망이라 구입 후 서비스가 엉터리일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또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이 킬로급의 구조와 통신체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니가 좋다고 물고 빨고 있는 킬로급은 한국이 20년 전에 손절한 쓰레기 군함인 것이죠. 반면 한국이 인니에 판 1400톤급 잠수함은 한국이 209급을 여러 차례 건조하며 획득한 기술과 214급 건조 기술을 합쳐 만든 명품 잠수함입니다. 특히 인니가 돈을 내지 않은 2차 도입분의 경우 안창호급의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잠수함인데요. 돈만 잘 내면 이런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데 사소한 이득과 대국부심을 얻겠다고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 똥내나는 구식 중고 잠수함을 사겠다는 인니의 태도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